3월 14일 5.0C 패치가 완료되었는데요. 우선 신규 챔피언인 킨드레드가 29일 오전 9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브라움은 서포터 챔피언들 중에 픽률이 가장 낮으며 승률 또한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기본 공격력과 기본 마나가 증가하며 초반 견제력이 상승하고 뇌진탕 펀치의 기절시간과 불굴의 피해량 감소량 그리고 이동속도 증가량 모두 버프를 받았습니다. 이번 브라움의 버프는 게임 초반부와 후반부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 패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브즈가 오랜만에 패치노트에 등장했습니다. 그레이브즈는 티어가 올라갈수록 승률이 낮아지며 승률도 41.89%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레이브즈는 성장에 밀려 아이템을 구입하지 못하면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기본 공격력과 기본 체력이 상향되며 정글링 속도와 초반 교전을 버프받았습니다. 제이스는 4.4D 패치에 정글 쪽으로 너프가 들어간 이후로 정글 제이스는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요. 또한 바론 공격로에서 제이스를 뽑더라도 상대 챔피언들이 탱커 아이템들을 뽑기 시작하면 제이스의 운영 난이도는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만화와 성장 체력 그리고 성장 방어력을 증가시키며 초반 견제력과 후반 안정성이 버프되었고 가속 관문의 이동 속도 지속 시간은 고정 3초에서 4.5초까지 증가되었는데요. 이번 버프는 제이스의 생존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테넨은 라인전에서 궁거리 챔피언들을 상대로 반반 성장을 하다가 한타에 참여를 할 경우 광역 딜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광역 딜링을 할 수 있는 번개 질주와 궁극기의 데미지가 너프되었고 번개 질주의 이동 속도가 줄어들며 기동력도 하향되었습니다. 최근 정글 챔피언들 중에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챔피언으로는 리신을 뽑을 수 있죠. 모든 구간에서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헬린저 구간에서는 81.79%의 밴율을 달성했습니다. 리신은 초반부터 강력하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체력이 줄어들었고 궁극기의 후반부 데미지도 너프되었습니다. 모르가나는 정글 쪽으로 가면 다른 정글 챔피언들보다 빠르게 정글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정글 모르가나는 지표가 좋았지만 반대로 서포터 모르가나는 지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정글링은 너프가 되었고 시르게 방패 지속시간은 5초로 버프되었습니다. 노틸러스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버프를 받고 있는데요. 정글링과 탱킹력 쪽으로 계속 버프를 받았지만 게임의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탱커 챔피언들에 비해 빠르게 녹는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타이탄의 분노에 최대 체력 개수가 증가하며 후반부에 탱킹력이 버프되었고 피해량 또한 소폭 상승했습니다. 세라핀이 정말 오랜만에 패치노트로 등장했습니다. 승률은 엄청 높지 않고 승률은 무난한 축에 속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소리장막의 쿨타임과 이동속도 그리고 체력 회복과 보호막 수치까지 전체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신드라는 버프가 들어간 이후로 미드 공격로에서 픽률과 승률 모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파밍을 하며 후반부로 넘어가면 적들을 무력화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패시브의 주문력 증가량과 의지의 힘의 쿨타임과 피해량이 너프되었습니다. 팔로는 긴급 버프가 들어간 이후로 픽률과 승률 그리고 밴율까지 급격하게 상승했는데요. 30%대를 달성했던 승률이 이제는 54.51%의 승률을 달성했습니다. 팔론의 지표에 크게 영향을 준 건 빠른 정글링이었습니다. 정글링 속도가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엄청 빠른 덕분에 팔론은 갱을 다니기에도 매우 수월했는데요. 이렇게 검의 최후의 몬스터 대상 피해량이 90%로 줄어들며 정글링 속도가 너프되었고 그 대신 암살자의 길에 지역 넘는 속도는 10% 버프되었습니다. 볼리베어의 궁극기는 넥서스를 무력화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궁극기로 넥서스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오공이 리워크됩니다. 적과 싸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게 바뀔 예정이고 여기서 큰 변경은 분신 전사인데요. 조이스틱으로 분신을 움직일 수 있게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오공 리워크는 3월 21일 오전 9시에 적용됩니다. 유미는 리워크된 이후에도 여전히 까다로운 챔피언에 속하고 있는데요. 헬린저 구간에서는 밴율이 80%를 넘어가며 압도적인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랑 유미랑의 적응형 능력치가 너프되었고 대단원의 쿨타임과 속박 지속시간도 하향되었습니다. 광전사의 군화는 탐욕의 군화보다 선택지에서 밀리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공격력과 공격수도 모두 버프되었습니다. 신성한 파괴자는 가격이 매우 비싸지만 다른 아이템들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골드 대비 효율이 애매했는데요. 구입 가격이 3400골드로 줄어들었고 최대 체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과거일은 보호막 수치가 늘어나고 쿨타임은 60초로 감소했지만 보호막이 사라질 경우 피해량 감소 효과도 바로 사라지게 변경되었습니다. 쇼진의 창은 보통 3-4코어 때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게임 초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효과 지속시간이 전체적으로 상향되었고 용의 각성에 붙어있던 이동속도의 일부분은 아이템 자체의 이동속도 5%로 변경되었습니다. 폭풍 갈퀴는 다른 원거리 아이템들보다 선택지에서 밀리는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나비 효과의 피해량과 분화 지속시간이 버프되었습니다. 3일체는 양날 도끼와 효과 이름이 분노로 동일했기 때문에 두 아이템을 동시에 구입을 할 경우 역시너지가 나왔는데요. 이제는 3일체의 효과 이름이 용맹으로 바뀌었고 이 덕분에 3일체와 양날 도끼를 동시에 구입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마법공학 전멸기는 1초보다 짧게 집중을 해도 1초 동안 집중한 것과 동일한 거리를 도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이템 제작은 150골드에서 50골드만 소모할 수 있도록 버프되었습니다.
강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